안녕하세요. 대만인 아내와 결혼해 현재 대만에 거주 중인 대만 설명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대만 타이베이와 대만 남부 1월 날씨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곳은 대만대입니다. 이 공관역 나오셔서 저는 3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유바이크를 타고 제가 대만대를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약간 흐린 날을 잡았습니다. 비도 조금 부슬부슬 오고요. 왜냐하면 대만 1월 날씨는, 타이베이 1월 날씨는 거의 이런 날이 지속이 됩니다. 무슨 여기가 유럽도 아닌데 동유럽 날씨나 북유럽 겨울 날씨처럼 이렇게 어둡고 비가 오는 날이 연속이 됩니다. 평균 기상 정보는요, 평균 최저 기온은 12도, 평균 최고 기온은 16도 이렇게 됩니다. 습도는 77%, 평균 강수량은 100 정도 됩니다. 100mm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진 않습니다, 한 번에. 하지만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 지금 사진 영상에서 보는 날과 같은 날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중충하고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지고 동유럽이나 북유럽 이런 겨울이 연상이 됩니다. 이게 비도 추적추적 오지만 이게 어두운 날이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동북유럽 겨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쪽도 괜찮습니다. 그 일교차가 생각보다 많이 어떨 때는 안 납니다. 그래서 해가 뜨지 않으면 일교차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춥습니다. 이게 몸을 한번 해를 받아서 따뜻하게 되면 조금 오래 견딜 수 있는데 계속 춥습니다. 이게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추위를 받아들이니까 체감 온도는 거의 한 5도 정도 더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도인 날은 5도니까 쌀쌀하죠.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시면 타이베이는 그 추운 날에도 에어컨을 많이 씁니다. 그 습도를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왜 히터를 틀어서 낮추지 않는지 잘 모르겠는데 히터와 에어컨을 같이 틀어서 낮추면은 따뜻하면서 낮출 수 있잖아요, 습도를. 근데 여기는 그냥 에어컨만 틀어버립니다. 지하철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추울 수 있습니다. 또 여행 오실 분들은 우산은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많이는 안 오지만 언제 비가 또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야외 활동을 여행 오시는 분들은 많이 해야 되니까 이곳은 타이베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타이난, 가오슝, 컨딩 남부 쪽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1월은 따뜻하지만 야외 활동하는데 걸어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추워요. 그래서 얇은 바람막이도 추울 수 있어요. 특히나 뭐 예류 뭐 지우펀 이렇게 해안가나 산으로 가실 분들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바람막이, 두꺼운 바람막이도 괜찮아요. 완전 뭐 두꺼운 패딩보다는 얇은 패딩도 들고 오실 수 있으면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옷을 한 얼만 두꺼운 걸 입는 것보다는 여러 옷을 레이어드 해서 겹쳐 입으면서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또 너무 또 안 춥지 않을 때는 옷을 벗었다가 입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귀찮으시더라도요. 생각보다 춥다는 거를 더 염두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준비하셔야 될 것은 잘 때를 대비하셔야 돼요.
대만은 난방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죠.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훨씬 춥죠. 그래서 대만 사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떨 때는 대만 밖에 있을 때보다 겨울에는 집 안에 있을 때 정말로 더 춥습니다. 이게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움직이질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겨울에는 전기장판도 틉니다. 무조건. 겨울에 잘 때는요. 두꺼운 옷을 입지는 못하니까 두꺼운 그 담요를 덮죠. 그리고 이 자기 전에 저희가 에어컨을 틀어서 습도를 낮추고 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쓸 때도 있고요. 그리고 겨울용 잠옷이나 양말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기가 있거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전기 담요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핫팩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호텔에 물어봐서 제습기를 빌릴 수 있거나 라디에이터를 빌릴 수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잠 잘 때 필요한 잠옷, 그러니까 겨울용 잠옷과 그러니까 뭐 치침, 양말, 뭐 핫팩, 전기 담요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호텔에 제습기나 라디에이터를 빌릴 수 있으면 빌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여성분들은 긴 치마만 입고 다니시면은 추우실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그러는데, 저희 와이프도 안에, 그러니까 스타킹보다는 겨울에는 레깅스를 입고 긴 치마를 입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복을 입고 다닙니다. 어쩔 때는 겨울에 아 오늘은 춥겠다 싶은 날은,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내복을 입고 있는 경우도 저는 많습니다. 사실은 위에는 어떻게 막 여러 겹을 겹쳐 입으면 되는데 밑에는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항상 여행을 다녀보거나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하체가 추우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내복을 입으시거나 레깅스 같은 거를 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하나 두꺼운 거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밑에도 두 개 정도를 입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 산으로 지우펀이나 스펀 예류 쪽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굉장히 체감 온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비니나 이게 뭐 털모자 같은 것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목도리도 괜찮아요. 그런 거 다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1월달은. 그래서 사실은 대만 타이베이의 여행은 생각보다는 춥습니다. 대만 1월에 오시면 뭐 12월, 1월, 2월, 사실은 이쪽은 대만 남부를 여행하기에 좋습니다. 대만 남부라고 하면 가오슝, 컨딩, 타이난이 되겠죠. 대만 가오슝, 컨딩, 타이난 이쪽 남부는 뭐 최저 기온이 15도 이상 되고, 평균이죠. 최고 기온이 23, 4도까지 되니까 이 타이베이의 11월 이 정도 날씨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하기가 괜찮습니다. 타이베이 11월, 12월 날씨와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춥지도 않고 우리나라 한 뭐 가을, 초가을 정도 나 딱 가을 날씨입니다. 그리고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이 북부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여행
여행을 오신다면은 타이베이를 이미 와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대만 남부를 여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월에는 대만 남부만 간다면 뭐 얇은 바른막이 정도면 되겠죠. 여기도 뭐 아주 따뜻하진 않죠. 대만 남부는 한 10개월 정도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아주 더운 한여름이거든요. 그쪽에는 그때는 여행하기 힘드시고 오히려 지금 시기가 여행하기가 좋죠. 1월, 12월, 2월 이때가 뭐 가실 수만 있으면 차라리 가오슝이나 컨딩이나 타이난 이쪽을 여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대만 1월 날씨는 북부죠. 타이베이 쪽은 많이 춥습니다. 특히 잘 때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에 난방 거의 안 됩니다. 목도리, 뭐 장갑도 뭐 준비하셔도 됩니다. 준비할 게 많죠. 생각보다 추우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면 뭐 겨울에 일교차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그거는 해가 떠야지 그런 거거든요. 해가 안 뜹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날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흐리고 지금 이 찍은 시간이 4시 반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뭐 해가 뜨는 날도 있죠. 근데 제가 한 2, 3년 동안은 최근 겨울에 1년에 해본 날을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해가 안 나옵니다. 이번 연도는 제 말이 틀려서 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최소 한 15일 정도는 한 달에 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옷은 겹쳐 입을 수 있게 대만 분들은 막 패딩 굉장히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한겨울에 입는 거 그것도 입고 다닙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심하게 추위 타시니까요. 여기는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TV에서 보통 그런 기사가 1년에 제가 한두 번은 봅니다. 이게 동사하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믿어지지 않죠. 10도인데 동사하시는 분이 생긴다는 게요. 근데 이 체감 온도는 거의 막 0도까지 가버립니다. 비가 오고 그런 날은 보통 10도 아래가 되는 날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야외에서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예,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그런 날은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대만 되니까 이제 이 자전거를 이제 반납을 하고 이렇게 걸어서 다닐 건데 여기가 지금 와플 가게입니다. 여기가 나름 대만대 안에서는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줄 서 있죠, 학생들이. 여기도 레노베이션을 예쁘게 했네요. 이곳 쪽으로 오시려면 대만대 2번 공간역 그린라인 공간역이죠. 2번 출구로 나오셔서 바로 입구가 있습니다. 다른 입구가 그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바로 이곳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제가 여기 이제 학식 파는 푸드코트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푸드코트는 여기는 아니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뷔페처럼 여러 가지 음식을 쭉 해놨습니다. 그곳을 쟁반이나 종이박스 같은 거를 가져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담아서 가지고 가면 무게를 재서
돈을 받습니다. 눈치껏 보시고 담아서 가져가서 그냥 위에 올려놓으시면 중국어를 못하시더라도 뭐 얼마 이렇게 말하면 돈 주면 아마 계산해 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뭐 밥도 밥 몇 개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앞에 보면 알죠. 아, 밥 한 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학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옆에 보면 일본 건물이 있죠. 일본 건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만대에는. 여기는 NTU 티셔츠 젖지판에요.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건물을 많이 보존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레노베이션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죠. 이게 대만대 학생들 자전거를 엄청나게 타고 다닙니다. 유바이크도 있는데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녀요. 근데 절대 좋은 거 안 타고 다닙니다. 일부러 더 고장만 안 났으면 그냥 아무거나 막 타고 다닙니다. 대만대 학생들 굉장히 검소하게 다니더라고요. 제가 올 때마다 여기는 뭐 일주일에 제가 꽤 자주 오는 곳이라 여기가 학식 파는 곳이에요. 2번 출구 나와서 들어와서 좌측으로 오면 바로 있습니다. 이쪽은 3번 출구로 나와서 우측으로 오면 또 바로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도 좋고요. 이미 겨울에 왔다 가셨던 분들도 많이 정보 교환 차원에서 경험도 많이 나눠주세요. 지금이 한 5시 정도 됐는데 벌써 이렇게 어둡습니다. 북유럽이죠. 북유럽 대만 감성 있습니다. 대만에 오시면 북유럽 감성 있습니다. 오시면 겨울 준비 잘 해오셔서 감기 안 들고 잘 여행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